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소장님, 이제는 뭐 실적 발표 스타트가 됐고, 기술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스타트가 됐고, 이제 또 우리가 시선을 옮겨봐야 될 것이 역시 FOMC 회의를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역시 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저희가 어떤 포인트들을 잘 살펴보고 짚어봐야 될까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거의 연준이 굉장히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병합은 이미 알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연준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강하게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여기서 특히 봐야 될 게 IMF가 이번에 그 세계 그 글로벌 GDP 성장률을 전망을 지금 세 번째로 지금 낮췄다라는 게 또 낮춘 것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2020년도 당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GDP가 확 떨어졌는 걸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도 3년도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두 개의 그 파란 걸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전망치가 자꾸 이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동성의 움직임이 이제는 그야말로 양적 긴축이 들어가면서 강하게 그 금리 인상이 글로벌적으로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는 그 풍부한 유동성과 그 다음에 저금리를 해가지고서는 그 경기 부양을 일으켰던 시대는 이제는 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은 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궁여 지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든지 직원들을 감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 기업들에서 줄줄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시장에서 치폴레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격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실적 발표했던 뭐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또 가격 인상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실적이 그나마 좀 낮게 나오는 그나마 괜찮게 나오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이런 행보는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 일단 당분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특히 이제 경기 방어주들 특히 그 코카콜라라든가 이제 유니레버 그다음에 킴벌리 클락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같은 이런 그 경기 방어주들은 지금 현재 계속 제품 가격을 상승을 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동안에 했었던 그 곡물 가격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식품 가격이 안정화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한 변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생활 물가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물가들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유가는 어느 정도 꺾여가지고서는 1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럼 유가가 잡혔으니까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히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동안의 유동성을 풀면서 동시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간 상태에서 서비스 비용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FOMC에 대한 참여한 인사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회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분간은 일단 매파적인 태도를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 회의가 이제 스타트가 됐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태도가 그야말로 치킨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누가 먼저 더 강하게 해가지고서는 기를 꺾느냐 쉽게 해서 기선제압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계속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고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이걸 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더 강한 인플레이션이 갈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결국은 이 시장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급격한 금리 상승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번에도 이제 다음에 있을 그 금통위에서도 결국은 빅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고유가와 그 경기 침체 충격이 오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권에 왔다는 얘기죠. 즉 이전에 왔던 그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바닥권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2300에서 2400선 이 자리는 어지간한 충격이 크게 오지 않는 한은 지킬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 시장은 최근에 뭐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2300에서 400선까지를 바닥으로 잡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또 나올지 뭐 내일과 모레 저희가 또 잘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요.
이런 추이도 저희가 계속 체크해드리고 기업들의 실적 또 빅테크들의 실적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셀럽은 말했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셀럽들이 어떤 이야기로 시장에 영향을 줬을까요? 최혜원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혜원입니다. 셀럽들의 말말말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디다스가 간밤에 연간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낮춰잡았는데요.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인해서 올해 매출은 두 자릿수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라면서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meaningful slowdown, 유의미한 매출 둔화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지출이 세계적으로 둔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간 가이던스를 조정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소비가 둔화되거나 매출이 급감한 것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봉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낮춰잡는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 관련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소비주들이 다시 한번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뭐 기업들의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디다스도 역시 이익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의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나이키나 이런 그 언더아머 같은 것보다는 약간 조금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점유율이 약간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중국 시장 자체가 이제 조금 위축이 되었다라는 거를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라든가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콜라보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이런 그 OEM 위주로 가는 가장 그 화성 인더스트리 인더라든가 아니면 화성 엔터프라이즈 그다음 뭐 이제 그 영업 무역이라든가 이쪽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의류들은 올해 지금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의류 쪽이 지금은 굉장히 지금 바닥에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조금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회복세가 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의 OEM 업체들은 오히려 지금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신호를 약간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를 잘 지켜보면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최훈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간밤에 한 셀럽은 지금보다도 금리 더 올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빌 에크먼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The biggest risk to the United States economy,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소비자와 사업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이 진짜 문제죠. 라면서 금리 인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빌 에크맨은요, 연준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파월이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3.4%보다 더 높은 금리를 고려하는 등의 hawkish resolve, 매파적인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라면서 지금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다소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연준이 3.4%보다 더 높은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빌 에크먼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시장에서 뭐 금리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금리를 더 빠른 속도든지 더 높게 올리든지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빌 에크먼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빌 에크먼이 원하는 게 뭔가를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뭘까요? 일단은 우선은 그 프로젝션 상으로는 이미 3.5%로 지금 잡아놨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올라간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이제 더 높은 레이스를 올려달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방어가 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급없이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이 두 가지 경우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을 정말로 이제 예견하고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장치를 해놨든가 그게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이제 뭐 얘기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빌 에크먼의 시장에 대한 태도, 포지션을 함께 잘 살펴봤는데 과연 이 FOMC 회의에서 일단은 뭐 75BP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스탠스를 나타낼 건지에 대한 코멘트들을 이번 FOMC 회의에서 잘 들어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내일 아침에는 저희가 또 FOMC 회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많은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메타가 이와 같은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퀘스트2의 가상현실 헤드셋의 가격을 $100 인상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399달러 선에서 499달러 선까지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 블로그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7월 26일에 내놓은 발언입니다. 제품을 만들고 배송하는데 비용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라면서 어찌됐던 인플레이션 여파를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메타가 이렇게 제품의 가격을 올린 것 사실 긍정적인 부분인데 간밤 증시에선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증시가 지나고 나면은 다음 달쯤에 메타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메타 플랫폼의 이야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지금 메타버스의 이 가상현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백박 노력하고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시장 또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뭐 이런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배송비도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진퇴양난입니다. 메타 플랫폼 내일 실적이 아마 우리 이 시간쯤에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메타 플랫폼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주가 자체로 봤을 때 이제 바닥권에 왔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자리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거든요. 지금 이 자리인데 생각보다 그 바닥을 잘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 자리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 그 154달러 83센트 여기에 바닥권을 지금 잡고 있고 이걸 지금 더 크게 보더라도 여기 이제 거의 바닥권이 떨어지더라도 크게 많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네. 잡아봤자 한 이 정도 124달러 126달러 이 정도까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 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에서 말씀했던 그 VR에 관련된 퀘스트2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 구글이 이 메타버스 특히 이제 AR, VR 쪽에 경쟁이 이제 들어갈 거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가 이제 방향을 잡은 건 지금까지 해서 SNS 플랫폼, 즉 해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왓츠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진보된 모습으로 가는 것을 이제 원하는 거고, 즉 이제는 이제 애플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 즉 그 하나의 그 SNS 플랫폼만이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가 결합이 된 하나의 그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제 그 알파벳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까지는 개인 소비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업 소비자들의 기업에도 좀 집중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 클라우딩이라든가 이쪽으로 중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글 애드 광고 쪽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갔었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개인 소비자들의 개인 체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간다. 그쪽으로 이제 트렌드가 돌아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 개의 그 주가가 지금은 둘, 셋 다 지금 비슷하게 가지고 바닥으로 거의 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여지는 이제 메타버스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교롭게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의 이 흐름. 과연 어떤 회사가 과연 메타버스의 세계를 먼저 체험할 수 있게 해줄지 그런 것들이 이 세 종목의 주가의 앞으로의 강한 반등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기업들의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셀럽은 말했지 왓츠업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